자, 10번. 자, 원이 이렇게 있죠. 다음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2지, 지금 얘들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놓고, 여기가 중점이래요. 맞죠? 그리고 여기 세타 이렇게 주고, 코사인 세타는 하고 알려줬지? 얼마야? 8분의 7이네. 이 길이 한번 구해봐. 이런 문제지? 맞아요. 자, 일단 요 삼각형 보이지? 눈에 들어왔지? SSA네. SSA니까 무슨 법칙? SSA 무슨 법칙? 무슨 법칙? 틀렸어. 무슨 법칙? 어? 틀렸어. SSA 무슨 법칙? 민규 SSA 무슨 법칙? 아니. 틀렸어. SSA 무슨 법칙? 손민세 SSA 무슨 법칙 써? 어? 틀렸다니까. 자꾸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 SSA 무슨 법칙? 박지용 무슨 법칙? 지인아 무슨 법칙? 이 문제만 보면 코사인 법칙이 맞아. 내가 SSA는 코사인, 사인 둘다 된다 그랬으니까 두 가지가 생각나야 되잖아, 질문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SSA는 코사인 법칙도 쓸수 있고, 사인 법칙도 쓸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여기서는 사인 법칙 써봤자니까 이거 L이라고 하고 코사인 법칙 쓰면 되지? 맞아요? 그래서 4는 L제곱 더하기 9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L 곱하기 3에다가 8분의 7 이러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L제곱에 4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7에 21L 그다음에 더하기 5는 0이래 될 거고 4L제곱에 마이너스 21L 더하기 20은 0이래 될 거고 4하고 1이고 5하고 4 음주분해도 이쁘게 되네. 그래서 L은 4라는 거 봤지? 맞죠? 그럼 L이 4라는 걸 봤으니까 여기서 2 이렇게 나오네. 이해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써야 돼? 그 다음에 뭐 동영상 열심히 얘기해줬잖아. 뭐? 그래, 중선정리 쓰고 못 써도 돼, 못 쓰면 돼. 중선정리 대신에 코사인 법칙 써도 돼. 알겠죠? 중선정리 대신에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 다시 얘기를 구할 수 있지? 이해했어? 중선정리, 코사인 법칙 무슨 정리 쓰면 X 나와. 8선정리 쓰면 되지. 이거는 미적에서도 여러 번 얘기해줬던 거 아니야, 내가? 맞죠? 그죠? 그래서 중선정리, 그냥 나는 보자마자 중선정리 썼어. 이거 뭐라 그럴까? Y라 놓고 4에다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2배에 Y제곱 더하기 얼마? 2의 제곱 4 하면 Y 나오지? 맞아? 그 다음에 할선정리 쓰면 X 곱하기 2 곱하기 이거는 2 곱하기 이거 쓰면 되지? 거기서 물론 원주각 가서 이걸 발목으로도 풀수 있는데 굳이 그거 안 하려고 이거 한거 아니야? 할선정리 외우라 그랬잖아. 이해해요?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푸는 거야. 중선정리 쓴 사람 손. 코사인 법칙 써서 이거 구하는 사람 손. 자, 11번. 자, t는 뭐일 때? t는 0일 때. 어디를 출발했대? 원점을 동시에 출발했죠. 그래놓고 v1t가 V1T가 2-T고, V2T가 3T래. 알겠죠? 네, 얘가 P죠, P. 얘가 Q고, 이 P가 다시 어디를 지날 때, 원점을 지날 때, 이 새끼가 이동한 뭘 구해라?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무슨 함수 갖고 푸는 거야?
위치 함수 갖고 푸는 거지. 그러니까 저 새끼 뭐 해야 돼? 적분해야지. 맞아요? 그러면 2t에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이렇게 되고, 그죠? 그리고 더하기 c인데 이 c가 0인 거지. 이해했어요? 이 c가 0인 거고, 자, 그래서 원점을 지나니까 얘가 0인 거고, 그때 t값이 3 거지. 그때 이동한 거리 우아래, 이 새끼의 이동한 거리,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구해? 민찬이 이동한 거리 어떻게 구해? 잘했어, 나이스. 이동한 거리 어떻게 구해? 속도 시간 그래프. 어? 뭐라고? 속도 시간 그래프 절대값으로 그려서 일단 구해. 민여, 이동한 거리 어떻게 구해? 이동한 거리는 1번 속력 정적분이야. 알겠죠? 속력 정적분. 알겠죠? 그럼 속력 정적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그래프상에서 그래프로 보면 면적이야.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정적분 해도 되지만 이게 너무 편하지? 이렇게 해서 이 새끼가 속도 그래프지? 그럼 t는 4니까 여기 있지? 맞아? 그럼 여기는 12네? 그러니까 이 면적이 이동한 거리지 그냥. 알겠어요? 자, 면적으로 푼 사람 손, 적분 쳐서 푼 사람 손, 반성하세요. 알겠지? 이거 훨씬 더 빠르잖아. 자, 그 다음에 12번. 자, A5하고 A7하고 곱한 게 음수래.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A에 K 더하기 6.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절대값 AEK에다가 6을 더했네. 맞죠? A10 구해보란다. 자, 얘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야? A 더하기 3, 4, 12. A 더하기 18.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음수라 그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 이렇게 했지, 니네? 이렇게 했지? 자,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등차 수열은 뭐라 그랬어? 1차시. 1차시 맞죠? 공차가 양수지? 공차가 양수란 얘기는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돼서 5가 여기 있고 6이 7이 여기 있다 이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 그러니 A6이 양수인지 A6이 음수인지 A6이 0인지 모르네. 이해해 안 해? 그럼 이 세 가지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풀면? 이해해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렇게 해도 풀려, 풀리기는. 알겠죠? 예, 네, 이렇게도 풀리는데, 그냥 얘를 봤으면, 이 세 가지만 나누면 되겠나 하고 얘가 금방금방 되지. 이해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고 나면, 이 새끼는 보면, 얼마? A, 뭐부터야? 7부터야? 그럼 A7부터 쟤는 그냥 A 얼마야? 12지? 왜 얘를 보니까 7항부터 다 양수야 그냥.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죠? 그 다음에 얘는 보면 A2는 음수지? A4도 음수고 A6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 플러스에 절대값 A6 쓰고 그 다음부터 A8 그 다음에 A10, A12 이렇게 쓰고 더하기 6이지. 나열할 생각했지 이렇게? 시그마는 기본이 나열이라 그랬어 내가. 알겠죠? 이렇게 나열하고 나면 여기서 A8, A10, A12는 왼쪽이랑 죽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남는 거 불러봐. A7 그 다음에 A9 A11 남았네. 맞지?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4 네, 플러스 절대값 A6에 더하기
이제 풀 수 있지? 휴가를 나눠 풀면 돼. 알겠어? 됐죠? 예. 자, 선생님은 나는 요 상태에서 뭐 먼저 할게. 뭐 이거 내가 뭘 먼저 하는 거는 뭐 내가 뭘 선택을 했는데 이 둘 중에 뭔가 선택을 했을 거 아니야. 내가 이 셋 중에 이해해? 근데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재수 좋으면 바로 답이 나오면 땡큰 거지. 맞아 안 맞아? 물론 차례대로 해서 답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맨 위에서 이해해? 그 선생님이 얘가 음수면 등차중앙으로 되게 이쁘지 않아 이 새끼가? 다? 맞죠? 이 새끼 3배의 A보라 쓸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이 새끼가 음수면 쟤는 마이너스 3배의 A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하지? 그러면 3, 3, 2 이렇게 되네?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알겠냐? 그죠? 그러면 뭐 얘 그냥 초항 써도 되고 그냥 A 더하기 38에 24 이렇게 써도 되고 알겠어?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A에 더하기 빼기 10이죠 빼기 12 더하기 2 이래 되겠네. 맞아? 그죠? 그래서 2A는 하고 나면 얼마나? 얼마냐? 마이너스 34야? 9 아니에요? 어디? 마이너스 12 아 여기 9구나? 자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1이야? 따라서 A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31 이렇게 나오지? 맞죠? 그러면 A6을 해서 음수가 나오지 체킹해보면 음수가 나와. 이해해? 그러면 애시당초에 뭔시당초에? 애시당초에 이거 체크하기 귀찮잖아. 맞지? 이거 체크하기 귀찮으면 여기서 어떻게 해도 돼? 너 얘기해봐. 그냥 니네가 이런 기술 있잖아. 이거 A6 더하기 3D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아니 A6 구해도 바로 A10 구할 줄 알잖아 우리. 이해하지? 그럼 A6 더하기 9라 쓰면 되고 쟤는 A6에다가 얼마 빼면 되지? 6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2 하게 되면 A6 바로 나오냐 안 나오니? A6 바로 나오지? 불러봐 A6 얼마냐? 이거 플러스 2개 8이야? 빨리 빼기 1이야? 빼기 2분의 1이네? 음수 맞잖아. 이해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면 다시 확인 안 해도 되잖아. 이해하죠? 그래서 A10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더하기 10 마이너스 6 하면 4고 공차 3 이래 버리면 되겠네. 맞냐 안 맞냐? 그죠? 그래서 2분의 23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A6을 바로 놓고 풀 생각 좀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또 양든지 음든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해했어요? 64, 이렇게 돼 있죠? 맞냐 안 맞냐? 맞죠? 그래놓고 요렇게 가서 이 좌표를 X1이라고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가서 이 좌표를 X2라고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가서 이 좌표를 X3라고 그러는 거고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죠? 그랬더니 X의 N이 K분의 1 그럼 X좌표 찾으란 얘기지? 맞죠? 그런데 이거 봐봐. 여기서 얘 만들려면 여기다 뭐 집어넣어? 4x 집어넣으면 되네. 4x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4분의 1 한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면 xn이 금방 나오지 않아? 64에다가 4분의 1에 몇 승 해버리면 돼? 그냥 n승 해버리면 되지? 그럼 여기서부터 4분의 1 하나 곱한 게 첫 번째고 두 번 곱한 게 두 번째니까 그냥 n번 곱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 새끼가 k분의 1인 거지? 이해해? 그러면 얘는 4에 n 빼기 3이지? 역수취했다? 이게 k인 거지? 이해했어요?
되지? 그러고 나면 이거를 만족하는 최소 n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최소 n이 얼마래? 최소 n이 6이래지? 그럼 6 넣으면 이거 성립하라 이거 아니야? 5 넣으면 성립하지 말아라 이거지? 이해 안 해? 그러면 6 넣으면 얼마야? 64 이거네? 맞아? 그럼 5 넣으면 성립하지 말으라며? 그럼 5 넣으면 얼마야? 5 넣으면 얼마? 16 아니야? 이해했어? 성립하지 않으니까 부등호 바꿔놓은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이해했어 안 했어? 최소가 6이니까 6일 땐 성립해야지. 맞죠? 그 다음에 5일 땐 성립 안 하게끔 해주면 부등호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이해하죠?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잖아 이렇게 쓰게 되면. 몇 개인지 보이지? 이해했어요? 배워. 6 넣으면 성립하니까 그대로 썼고 5 넣으면 성립 안 하니까 부등호 바꿔버렸다고.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14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그죠? 최고창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래. 최고창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야. 자, gx는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x까지 ft dt 이렇지 얘들아. 그리고 x는 0보다 작대. 그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x까지 ft dt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죠. 이런 상황이네. 맞죠? 네. 자, 기억 f0은 0이냐 물었고 그 다음에 니은은 f가 극대가 있어? 이렇게 물었고 디귿은 뭐래? F1이 2하고 4래. 맞아? 그러면 FX는 X가 실근이 3개 있네. 자 봐봐 F1이 2하고 4래.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 이용해서 이 새끼 그래프 그리고 이 새끼 그래프 그려서 교점 3개 나오는지 확인해라 이거지? 얘를 이용해야지. 알겠죠? 쟤를 이용해야 돼. 알겠어? 쟤는 그래프상에서 이용될 수도 있고. 알겠죠? 아니면 계산으로 작동시킬 수도 있는 거고. 되냐 안 되냐? 알겠죠? 해보자. 일단 뭐 할 거야? fx를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gx가 몇 차래? 3차. 그지? 그리고 f는 요 안에 들어가 있네. 이게 정적분 함수지? 되죠? 그럼 뭐 할 거야? 미분했을 것 같은데? 미분은 반드시 했을 거야, 분명히. 맞죠? 그러니까 쟤는 마이너스 fx가 되고, x가 0보다 작아. 그 다음에 fx가 되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새끼가 2차지? 얘가 3차래매.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2차야. 그럼 얘는 무슨 함수야? 미분 가능한 함수지? 그럼 0 놓고 0 넣으면 기억은 강균 참이야. 이해해 안 해? 맞죠? 그래 놓고 봐봐. 저 gx, g'x잖아 맞지? g'x가 2차야. 그러면 g'x는 2차니까 이렇게 맞지? 이렇게. 또 하나가 뭐지? 이렇게. 왜 이렇게 그렸지 내가? 여기 기억이 F0을 0이라는 걸 얻으면서 G빵도 빵이라는 게 잡혔겠지 당연히. 이해해 안 해? F0이 0이라는 걸 얻으면서 G빵이 빵인 게 당연히 잡히지 않았어? 이해해 안 해? 맞지? 어? 어. 그러면 아니 이게 0이야. 너가 알파야. 너가 0이야, 너가 알파야, 그럼 너가 0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3개 그린 거야. 이해했어? 이해하지? 됐어? 그리고 얘를 가지고 F를 관찰하려고 듣는 거 아니야 내가? 나 별 생각 안 했어. 너가 2차니까 난 이 새끼 그린 거야 그냥.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되지?
얘가 2차니까 여기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 2차야? 그럼 널 그려줄게야 먼저 이렇게 생각했어 그냥. 알겠죠? 그러고 나서 보면 얘 봐봐 x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크면 fx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내면 너가 f고 너가 빼기 f야 맞아 안 맞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해하지? 그죠? 여기 이렇게 잘라내면 너가 f고 너가 빼기 f야 왼쪽이 너는 여기가 F고 넌 빼기 F야 여기까지 돼? 알겠냐고 이해되지? 그러고 나면 F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빼기 F니까 얘가 F지? 왼쪽은 빼기 F와 F는 X축 대칭이잖아 맞아? 그러면 이게 F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F를 다 그려보면 이거지 이거 그 다음에 얘는 이거지? 이게 F야 이해했어 안 했어 여기까지 돼? 이거 극대 안 갔네 그래서 니은이 틀렸지 됐어요? 되지? 당연히 얘가 2차인 걸 알아 맞아 안 맞아 그럼 0이 상근인 걸 알아 그러면 사람이 당연히 0하고 그림을 그릴 때 양수일 때 하나 음수일 때 하나 중근일 때 하나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맞아 안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되지? 자 그 다음 보세요 F1이 2하고 4사인데 지금 내가 F를 찾아놨지 그림으로 F를 찾아놨잖아 맞아? 자 그래놓고 이제 Y는 X를 붙이려고 하니까 넌 3개가 확실하지? 얘가 3개가 확실한 이유는 이게 적선이지 0이 이해해야 돼 그럼 얘보다 올라가는 순간 얘랑 두 점에서 만나는 건 당연한 거지? 이해해야 돼 여기까지 돼? 그럼 얘는 당연히 돼. 그럼 얘가 문제야 지금부터. 이해했어 안 했어? 그치? 자 봐봐. 그림을 저렇게 그려놔서 뭐야? 아니 접선이 지금 이렇게 보이지? 맞아 안 맞아? 이 접선보다 내려가면 두 개고 접선보다 올라가면 세 개 아니야? 이해해 안 해? 그치? 그럼 내가 그려놓은 그림으로 어? 세 아니네? 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내가 이 새끼 어떻게 알아 정확하게 그냥 그림 그려놓은 건데 이해해? 그렇다고 F1이 2하고 F1이 2하고 4? 1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 지금 맞아 안 맞아 아 1은 여쯤에 있을 건 확실해 근데 그게 2하고 그게 4야 라는 거 가지고 이해해 안 해? 그게 4라는 걸 가지고 이 새끼의 접선에 대한 정보를 얻질 못하지 지금 그래프상으로 맞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식으로 구현하는 거야 이해했어? 아니 그러면 이 F 이거 보이지 이거 이 F 맞죠? 이 F에 너 이 점에서 접선 구해가지고 기울기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냐 안 맞냐? 이해하죠? 그래서 자면 안 돼 정신적으로 이겨내야지 아 이게 0이고 이게 F래매 이게 알파고 그지? 그러면 FX식으로 구현해봐 누가 해볼까? 너 해봐 식으로 구현해보세요 문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구현해라 X가 0보다 클 때 0보다 아니야 지금 내가 이 그림만 보고 하라고 주관한체로 구현 그니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민찬이 해봐 내가 필요한 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줬지 지금 내가 이 점에서 접선만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식으로 구현해봐 fx 점선 괜히 찍어준 거 아니다잉? 구간으로 뭐 굳이 나눌 필요 없어 이 새끼 지금 3에 어 그렇죠 3 very nice 이거 잡았어야 이거 놓치면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이 새끼가 X3승하고 시작했지? 그럼 미분하면 얘는 최고차는 3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저거 잡고 시작했어 잘했어 아주 3의 X에 X-α라고 요 부분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저 부분만 필요해 나는 그럼 F1이랑 얼마야? F1이 3의 1-α지? 맞아? 근데 얘가 뭐와 뭐 사이에 있대? 2하고 4 사이에 있대잖아 맞니 안 맞니? 그죠? 그럼 알파는 이거 얼마야? 3이고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이래야 되는 거지?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 알파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 이해했어 안 했어? 여기까지 돼? 그러면 내가 여기서의 접선 이거부터 살필 거야. 이거부터 맞지? 내가 글씨 썼으니까 29지 뭐하러 만들어? 이거 써서 접선 기록이 구한 다음에 부호 바꿔버리는 이 새끼 김기 아니야? 꺾인 점이니까 이해해 안 해? 이해하지? 그죠? 그래서 f 프라임 x를 하면 f 프라임 0을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알파지? 이것도 봐봐. 이거 미분 쳐서 0 넣을 때 또 다 같이 미분 치지 말고 분명 여기 x 보이지 이거? 내가 이 새끼만 가리고 0 넣으면 된다 했지? 이해했어 안 했어? 맞지? 그래서 f 프라임 0은 빼기 3알파니까 이게 얼마가 돼? 빼기라고 0 사이에 있네?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하지? 그러니 이 새끼는 이 기울 접선이죠. 이게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러니 쟤보다 가파르니까 하나 둘 세 점.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하냐? 쟤한테 아, 똑같겠지 이 새끼. 당연히 똑같을 거 아니야. 뭐가 달라 둘이. 이해해야 돼. 못 믿겠으면 해보시든가. 당연히 똑같을 거 아니야. 저 새끼랑 그냥 대칭만 돼 있는 거 아니야 상황이? 맞아 안 맞아? 이거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당연히 없지. 쟤랑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자 그래서 디귿이 참인데 자 그래도 안전하게 한 번 더 해봐. 저 새끼 그림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지?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그러면 요식은 뭐라 쓸 수 있어? 요식은 요식 갖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내 말 이해하지? 이식 갖고 하면 되잖아. 이해되지? 그죠? 그러면 식은 얘가 똑같이 써도 무방한 거 아니야 내가? 3의 x에 x-알파라서 이 식하고 다를 게 없잖아. 맞아 안 맞아? 예? 1 다를 게 없고 f1이 역시 2와 4 사이 이거 쓰면 알파 똑같이 2범이 나올 거고 맞아? 음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0이 잡히겠지. 이해해야 돼. 뭔소인지 알겠어? 그러면 f 프라임 0은 똑같이 빼기 3알파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 안 해? 그랬더니 얘가 0과 1 사이로 바뀌지 이렇게? 그러니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0과 1 사이야. 이해되냐 안 되냐? 그럼 쟤보다 가파르니까 이렇게 돼서 하나 두 개 저쪽에 세 개. 이해했어요? 되지? 맞은 사람 이렇게 풀었다 손. 너 어떻게 풀었냐 민세? 기억 니은까지 맞춰놓고 디귿해서 찍었냐? 이렇게 풀었겠지. 얘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자, 그 다음에 15번. 자, K가 얘들아 자연수래요. K가 무슨 수? K가 자연수. A1은 0이래. A에 n 더하기 1이, A에 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K 더하기 1분의 1이고, 얘는 AN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맞죠? 이때는 K분의 1이고, AN이 음수일 때네, 얘들아. A22가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 한번 찾아보래. 그죠? 이런 거 풀 때는 진짜 무념 아무 생각하지 마. 알겠지? 그냥 하나씩 구해보는 거. 하나씩 생각하지 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열할 때는. 알겠죠? 그냥 나열해. 하나씩. 나는 생각을 했어, 처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할까? 뒤에서부터 출발할까? 그 생각은 했어, 선생님은. 근데
뒤에서 출발하면 앞에서 출발하면 실무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앞에서부터 해봐야 되겠다. 왜 이거 또 쓰기 귀찮으니까 하고 그냥 첫 번째부터 그냥 시작을 했어요. 자, A1이 0이지. 그 다음에 A2는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얼마가 돼? K 플러스 1분의 1. 오, 툭 써지네. 그랬더니 얘는 여기에 어디야? 이 양수지 밑에 게 밑에 거에 해당하지? 맞아? 그러니 또 툭 썼어. K 더하기 1분의 1에 빼기 K 분의 1. 맞아? 그러면 사람이면 이게 양수야 음수야?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이 정도 금방 알잖아. K가 자연수니까. 이 새끼가 크면 더 작은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죠? 야야 자면 안 돼. 민석쌤 이렇게 되지. 맞죠? 어.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야, 없는 사람 누구야? 없어. 받아. 제조. 몇 가지 되지? 그러면 이게 음수인 거 당연하잖아. 맞지? 그럼 이거 어디로 가? 일로 가네? 그러면 K 더하기 1분의 2에 K분의 1 이래 되지? 이해해? 그지? 이제부터 생각하는 거야. 이제부터 이렇게 생겼어. 맞지? 생각할 게 생겼지 얘들아? 아, 이게 정신이 없으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 맞지?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왔잖아. 이제 생각할 게 생긴 거야. 그럼 이거 뭐 해봐야 돼? 통분해봐야지. 맞죠? 그러니 K 더하기 1에 K. 사실 뭐 분모 쓸 필요가 없죠. 어차피 양수니까. 맞죠? 그러니까 2K에다가 K 더하기 1 빼니까 결국은 K 빼기 1만 남지. 분자가. 이해 안 해? 그랬더니 딱 통분하는 순간 보이지 않냐? 0? 1만 아니면 양수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서 그럼 K가 1이면 어떻게 돼 하고 살펴본 거지. K가 1이면 A4가 0이야. 그럼 다시 너부터 시작한 애야. 맞잖아. 이해 안 해? 그럼 여기까지가 반복단이 아니야? 이해 안 해? 이해하지? 그랬더니 어때? 뭐가 다 0이 돼버려? A4가 0이니까 뭐가 0 돼버려? A에 3K 더하기 1이 다 0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2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야. 그러니 K는 1이? 어, 하나 구했어.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 되지? 오케이. 끝. 그럼 이제 K가 1이 아니야. 그럼 A4는 뭐야? 양수야. 맞아, 안 맞아? 이해하지? 분자가 K-1이었으니까. 그럼 양수니까 다시 K 더하기 1분의 2에 마이너스 K분의 2야. 나오는 순간 뭔가 계속 보일 것 같아. 똑같이 K 더하기 1분의 1을 더하고 얘를 빼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K 더하기 1분의 1을 더하고 걔를 뺄 건데 얘랑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거든. 느낌이 모르겠으니까 또 해.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러면 K 더하기 1분의 3에 빼기 K분의 2 이래 되지? 맞아? 그럼 또 고민할 게 생긴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양수냐 음수냐 또 고민할 게 생겼어. 이해돼? 풀어놨더니 뭐야 불러? 분자가 어떻게 돼? 분자가 K-2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랬더니 K가 뭐면 2면 또 제가 0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럼 K가 이제 2만 아니면 맞지? 이것도 양수지? 아 선생님 1일 때 음수잖아요. 1인 건 여기서 했잖아 지금.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 그러면 K가 2면 0이야. 근데 봐봐 A6이 0이지? 그러면 다시 반복단위가 이거지? 또 5K 더하기 1이잖아. 또 22는 5K 더하기 1에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K가. 됐어요? 돼, 안 돼? 되죠? 이제 다 왔어? 사실 A8까지 해봤어. 진짜 규칙이 나오나? 한 번 더 해봤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이제 K가 2가 아니면 A6은 양수니까
양수면 K분의 1 빼는 거 아니야? 그럼 K분의 1에 3에 K분의 3을 빼면 음수지. 이제 다시 음수니까 다시 K 더하기 주체를 더할 거 아니야. K 더하기 1분의 4에 마이너스 K분의 3이지. 예. 그럼 또 분자를 보면 어때? 분자를 보면 K 마이너스 3 아니야? 탈경 나오잖아. 1, 2, 3. 예스 안 했어? 그죠? 그러면 얘가 K가 3이면 A 8이 0인 거지 얘들아. 이해 안 해? 됐어? 그리고 K가 3이 아니면 또 흘러갈 거고 똑같이 흘러갈 거고. 이해돼? 됐지? 그러면 A 8이 0이면 반복 단위가 7이네? 7이죠? 그럼 7K 더하기 1이 꼴이네? K 0부터 넣으면 되죠? 7K 플러스 1은 21을 갖고 있지? 맞아. 그래서 K는 3이야. 그럼 같은 원리로 가면 A12이 0이지? A12가 0이야. A14도 0이고 A16도 0이고 A18도 0이고 A20도 0 가능하고 A22도 0 가능한 거 아니야? 얘가 0이면 9K 플러스 1이지? 반복단위가 9K 플러스 1이 20이 없지? 얘가 0이면 11K 플러스 1이지? 없지? 얘가 0이면 당연히 없지? 얘가 0이면 13K 플러스 1이 0이잖아. 얘도 안 되고 얘 안 되고 그럼 얘밖에 없네 라고 잡히지. 남은 게 계속 가가지고 그지? 그럼 여기가 K가 3일 때잖아. A8 3 4 5 6 7 8 9 10 아 그럼 K는 10일 때 마지막으로 이거 세면 되지 뭐 멋있게 풀어. 이해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10하고 3하고 1 더하니까 14가 답이지. 알겠어요? 이해하지? 자 이걸 통분해서 해면 사람 손. 수열을 할 때는 수를 나열할 때는 통분하는 놈은 미친놈인 거야. 앞으로 뭔지 알겠어? 내가 수열을 나열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계산 과정을 그대로 써놓으라 그랬지? 맞아요? 알겠지? 응? 그렇게 해서 안 보이면 그때 통분해. 됐어? 맞은 사람 이렇게 했지? 어. 5분도 안 걸렸지? 그건 더 걸렸어? 자, 됐고. 그 다음에 20번. 최고창의 계수가 2인 2차 함수 fx. fx가 최고창의 계수가 1에 2x 제곱 이러고 가자 얘들아. 맞죠? gx는 인테그랄, 뭐 인테그랄? 인테그랄 x의 x 더하기 1에 절대값 ft dt. 우리 미적분할 때 함수만 이게 다양함수지. 미적분할 때는 초월함수로 이거 있었지 이런 거. 여기 x 더하기 x 있는 거 있었잖아. 맞죠? 네. 그런데 얘가 x는 1하고 어디에서? 4에서 극소래. 극소 fx를 찾아봐 이런 얘기지? 이해해야 돼. 자 1번 뭐 해야 돼? x는 x 더하기 1이랑 같은 값이 존재 안 하니까 스킵하고 그지? 안 썼어 근데 난 문제 풀 때 알겠지? 근데 같은 값 있나 체크해서 점검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미분하지? 그러면 g'x는 내가 이거 절대값이어도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면 된다 했지? 맞죠? 그래서 f에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절대값 f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해 하노 안 하노?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네. 자 그랬더니 x는 1하고 4에서 극소래. 그럼 나는 뭐 할 거야? 선생님이 잘하는 거 있잖아. 내가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르게 항상 이걸 극대극소에 나오면 나는 항상 그래프로 그려서 뭐해? 두 함수의 차로서 관찰하지? 구호 변화를. 맞아? 맞잖아. 난 모든 함수 그렇게 해주잖아 얘네들한테. 3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다 해줬어.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그래프 그려서. 그지? 맞아 안 맞아? 뭐 그릴 생각하면 되지. 그릴 생각해. 이게 fx야 만약에.
맞지? 어, 그럼 이게 좌표 올라가겠네. 이해하니 안 하니? 이게 좌표 올라가지? 그럼 얘는 뭐니? 얘를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니야? 얘를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니냐고. 맞지? 그럼 이만큼 움직였는데 한 요만큼 움직였다 쳐보자. 여기 1이라고 쳐보자. 이 폭이 1보다 더 커서. 맞아 안 맞아? 그랬더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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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부호 변화 나오는 거 아니야? 극소가 두 개 있으려면 부호 변화 세 번 일어나야 되잖아. 최소.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어? 딱 맞네? 이렇게 되지. 이해했어 안 했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 여기가 얼마야? 1이고 여기가 얼마야? 4. 가운데가 더 뛸 수밖에 없지. 이해돼 안 돼? 됐어? 그러니 여기다 잃는 게 0이지. 그죠? 그래서 절대값 F2하고 마이너스 절대값 F1이 같은 거지? 맞아? 그 다음에 또는 절대값 F4하고 4 넣었으니까 F5지? 얘하고 절대값 F5하고 4하고 같은 거지? 이해했어 안 했어? 여기까지 알겠어? 이해하지?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 맞냐, 안 맞냐? 이해했어? 그러면, 봐봐. 여기에 잃는 게 얘지? 맞아, 안 맞아? 이해했어? 그 다음에, 요 함수의 는 값은, 알겠죠? 요리 이동하면 요 값이었고, 고 값이 원래 0이지? 그게 F인 거 아니야. 이렇게 봐도 돼. 알겠죠? 그림으로. 이해했어? 다시. 다시 이거 이렇게 알겠죠? 요거 요 새끼랑 이거 이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잃는 게 얘지? 맞아 안 맞아? 이해했어? 그러면 요 파란색식에다가 잃는 게 얘잖아. 그걸 주황색 그래프로 갖고 오겠다고. 이해해 안 해? 그럼 주황색 그래프로 갖고 오면 요 새끼가 요리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맞아 안 맞아? 그러니 얘네들이 부호가 반대인 게 그래프 상으로도 나오지? 이해해 안 해? 이해돼?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F2는 마이너스 F1과 같고 이해해? 그 다음에 F5는 마이너스 F4랑 같아. 같은 원리로. 이해 안 해? 이해하지? 금방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고. 됐어? 그러면 FX는 뭐라고 쓰면 되느냐? EX제곱에 더하기 MX 더하기 N 하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풀면 답이야. 이해했어 안 했어?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나 보세요. 그 다음에 나 봐봐. 선생님 보세요. 자 봐봐. 이 새끼가 이렇게 됐는데 얘하고 얘가 같아야지. 맞아 안 맞아? 1하고 2가 같아야 돼. 4하고 5가 같아야 돼. 맞죠? 그러면 1하고 2가 같아야 돼. 뭐 이럴 수도 있고 4하고 5가 같아야 돼. 이럴 수가 없지 이게 지금. 맞아 안 맞아? 이게 불가능하지? 맞아? 불가능하죠? 그러니 제가 같으려면 어떤 경우밖에 없지? 1, 2가 이렇게 되면 4, 5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지? 4, 5가 이렇게 된다면 1, 2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러니 이 상태에서 그냥 식으로 갔었을 때 부호변화 관찰 안 하고 식으로 갔었을 때 보면 그냥 이 상황이 그냥 눈에 확 보이지 않아? 내가 1이고 너가 2고 너가 4고 너가 5야 딱 보이지 않냐고 그냥 해도. 맞아 안 맞아? 이해 안 해? 그냥 해도 보여 그냥 해도. 이해했어요? 됐지? 똑같은 식 나오네.
되지? 그런데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같으려면 당연히 너가 대칭축일 수밖에 없는 생각도 가능해져. 이해 안 해? 그럼 아까처럼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풀어도 돼. 2에 x-3의 제곱에 더하기 l이라고 쓰고 하나만 집어넣으면 l 나와. 이해해야 돼요. 알겠지? 이렇게 풀 수가 있었어. 얘는 보호변화까지 안 봐도 되지? 맞은 사람 잘했어요. 많이도 틀렸더라고 이거. 자, 그 다음에 21번 4의 로그에 64에 4n 더하기 3분의 3 이 값이 뭐가 되려니? 정수가 되려지? 맞죠? 그런 천이하의 모든 n의 합을 구하래. 그럼 64는 2의 6승이지? 그럼 당연히 이 새끼가 너도 2의 k승 돼야지 라는 생각 했을 거야? 알겠죠? 나는 빼내서 약분 먼저 하고 할까 하다가 그냥 해도 별 지장 없겠나 생각이 들었어 바로. 그래서 아 2의 k승 그러면 쟤는 뭐야? 정리해보니까 4 곱하기 6분의 k니까 약분이 되고 3 남으니까 아 k가 3의 배수. 이해해 안 해? 뭔 선지 알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러면 4n 더하기 3분의 3이 응? 2에 3n승 이렇게 쓴 거야? 3의 배수라니까. 이해해 안 해?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아니 이게 n이 자연수인데 분모가 더 크지? 그러니 l이 자연수면 안 되는 거야 보니까. 4n 더하기 16 아니야? 어디야? 어디 뭐 16이라 써있냐? 거기 여기가 16이란다 얘들아. 16 여기가 16. 이해하지? 그래서 여기서 아 L이 음의 정수구나 잡은 거야? 이해 안 해? 여기까지 알겠어?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버렸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지? 그리고 얘를 지우고 생각하면 되지 다시. 그러면 이제 뭐가 돼? 이제 뭐가 되냐? 3 곱하기 2에 3L이 4n 더하기 16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3 곱하기 2에 3l 마이너스 2가 되고 그게 n 플러스 4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리고 n이 1000 이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1004보다 작어. 그러니 이제 l에다가 집어넣을 생각한 거지. 이해해? 그럼 1부터 들어가면 되지? 그 다음에 2 들어가면 되고 3만 들어가도 이미 2의 7승이야. 4가 들어가는 순간 2의 10승이기 때문에 얘를 넘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이 세 개밖에 답이 없는 거야. 이해해야 돼요. 21번 위치인데 솔직히 뭐 한 2분? 1분? 잘만 빨리 풀면? 이해했어요? 되죠? 자면 안 된다. 계속 자고 이러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게 누적돼서. 이해했어요? 지금 계산해 이제. 자, 다음에 22번. 자, 두 양수. A는 양수고 B는 3보다 크대, 얘들아.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x제곱하고 같네요. 이 x는 gx는 x 더하기 3의 fx죠. x 더하기 3의 fx. x가 0보다 작대. 그 다음에 x 더하기 a의 fx. x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fx 어디? fx 빼기 b구나. 어디가? 아, 맞지 이제? 이거지? 네, 이렇게. 자, 이 새끼가 연속이래 실수 전체에서. 맞죠? 그리고 다음 조건 리미트. 뭐 미트?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3으로 간대. 그러면 x 더하기 3의 제곱 이 새끼 분의 루트의 절대값 gx 절대값 gx 더하기 gt 제곱에 마이너스 절대값 gt. 맞지?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존재 안 한대. 이 녀석이 존재하지 않아 그때 t가 유일하게 마이너스 3하고 6 두 개밖에 없다 이거지? 이해 안 해? 되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자 일단 여기서부터 건들고 오자. 연속이래잖아. 그럼 당연히 고민할 x는 0이야, 그지? 그럼 0 집어넣은 건 3f 0이지? 맞아? 0 집어넣으면 a에 f-b라는 식이 하나 있네.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자식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새끼를 딱 보는 순간 봐봐. 일단 분모는 0으로 가요, 그죠? 그리고 분자도 한번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보니까 g-3은 어? 0이네. 맞아 안 맞아? 근데 마이너스 3으로 가면 0이야 이 새끼. 그러니까 얘도 0이네. 그럼 0분의 0 꼴이에요. 이해했어 안 했어? 맞지? 0분의 0의 꼴. 그럼 0분의 0 꼴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인수분해랑 유리화밖에 없지? 수학2에서는. 맞아 안 맞아? 미적분으로 가면 초월함수 세트들 나오지. 뭐 x분의 sin x, x분의 ln 1 더하기 x 이런 거. 맞아? 예. 여기까지 되지? 그럼 뭐 할 생각이 들었어? 유리화 할 생각 들지 바로. 그죠? 그럼 유리화를 하면 x 더하기 3의 제곱분의 그지?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니까 절대값 gx 남겠네. 이해해야 돼. 이해했어? 이해하지? 그리고 뭐라고 쓰니? 이게 아까 0으로 가는 거 하긴 했잖아. 곱하기 수렴텀은 그냥 쓰는 거지? 곱하기 수렴텀은 내가 계산해서 쓰라 했어 안 했어? 그런데 이게 x가 마이너스로 가고 너는 지금 이 극한 입장에선 상수야 저 새끼는. 이해해야 안 해? 맞아? 그러니 2배의 절대값 gt분의 1 이렇게 돼버리지.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해? 그래놓고 생각을 좀 해봤어. 알겠지? 얘가 마이너스 3하고 6일 때만, 요 t값이 마이너스 3하고 6일 때만 존재를 안 한대잖아 저 새끼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다른 값일 때는 존재해야지 이게. 이해 안 해? 근데 x가 어디로 가고 있지?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 새끼를 이렇게 돌려 쓸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은 거잖아. 이해해야 안 해? 그러니까 저 새끼를 이렇게 돌려 쓴 거야 내가. 이해해야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이 값이 아닐 때는 저 새끼가 존재한다며. 이해 안 해? 이 값이 아닐 때 저 새끼가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 x 플러스 3의 제곱이 두 개나 있잖아. 맞지? 그러니 이 새끼가 뭘 가져야 돼? x 플러스 3과 x 더하기 k를 가져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이해해 안 해? 이해해? 그럼 생각을 해봤더니 그 다음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야? 다시 넣어. 다시 넣지 않았어 선생님. 여기서 어때? 이렇게 분류 탔어 선생님은. 바로 알겠죠? 어떻게 분류 탔냐면 어? 그러면 K가 3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네라고 분류 타버린 거야 나는. 이해 안 해? 아까도 아까 X하고 0 하나 있었을 때 알파 알파가 양수냐 음수냐 다시 0이냐 이렇게 세 개 나눠버렸잖아. 이해해 안 해?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래? 그러면 fx가 x 더하기 3의 제곱일 때 이거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집어넣으면 뭐 남아? 쟤는 다 써 이제 그 다음부터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지? 이해해? 그러면 분자는 뭐 남아? 절대값 x 더하기 3 하나 남고 맞아요? 약분됐을 거고 이 새끼랑 이해해 안 해? x 플러스 3의 3승이잖아 지금. 이해하지? 그 다음에 2에 GT인 거야.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지? 그러니 이 값이 얘네들 아니고 뭐 이 값이 5였다 아니 이 값이 아니라 얘가 5였다면 T가 마이너스 3하고 6 아니고 5라는 값이라는 생각을 해봤다면 아 이 값이 존재 0으로 존재하네 이렇게 되면 이해해 안 해? 내 말 이해하지? 그런데 제가 존재를 안 하려면 너가 0 될 수밖에 없네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g-3 하고 g6이 0인데 그게 두 개밖에 없대잖아. 마이너스 3하고 6. 그죠? 그래서 gx는 뭐에 해가?
아, 0의 해가 마이너스 3하고 6두 개뿐이구나. 이해 안 해? 여기까지 알겠어? 이렇게 해석이 들어온 거야. 이해해? 얘가 두 개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이게 존재를 안 해버리는 거지, 지금. 이해해, 안 해? 이해했어? 선생님, 0분 0의 꼴이잖아요. 그게 아니야. 얘는 0으로 가고 있는 거고, 얘는 그냥 0이면 존재 안 해버리는 거지. 0분 0의 꼴이 아니죠. 이해했어? 0분의 0의 꼴이라는 건 분모도 0으로 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분자도 0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해해? 근데 지금 얘는 그냥 여기서 0인 거야. 0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0에 매우 가까운 티끌인 거고, 지금.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 이해하죠?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얘들아, 옛날에, 리미트, x가 0 무극하냐? x분의, 아웃 x 알지? 아웃 x 하면, 이건 뭐지? 그냥 0인 거지? 얘는 0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 값이 0이었잖아, 그냥. 분모 0으로 가고 있는 거고, 분자는 확실히 0이니까 0인 거야, 얘는. 이해해야 돼.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새끼는 해가, 아, 이거 두 개밖에 없구나야. 이해해야 돼. 이해했어? 근데 지금 fx는 뭘로 보고 있는 거라고, 선생님이? 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그지? 이런 상황이었지. 괜히. 그죠? 아까 어렵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래서 gx를 또 써본 거야. x 더하기 3의 얼마? 3승이죠? x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a의 x-b 더하기 3의 제곱이지? 이해해야 하네요. fx-b. fx-b, fx-b보다 x-b 집어넣는 거야.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해? 그러면 이 새끼 는 0의 해니까 너가 0일 때 빼기 3 하나 나오지? 그럼 너가 0일 때 뭐가 나와야 돼? 빼기 6이 나와야, 아니 6이 나와야지. 이해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근데 얘는 0될 수가 없지. 얘가 양수라며.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하지? 그러면 얘가 0되는 x가 6이어야 되는 거지? 이해해? 그럼 x가 6이니까 b는 얼마 나와? 9 나오네. 그럼 b 9 나왔으면 여기다가 갖다가 집어넣으면 다시. 맞아? 3f0은 얼마야? 3f0. 3f0 하면 얼마니?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f0. f0은 이거였잖아, 참. 맞아, 안 맞아? 이해하죠? 해봐, 얼마야? 3f0 하면. 3 곱하기 9야? 맞아. 그 다음에 a에다가 마이너스 b. 이게 f에 마이너스 9래매. 이해하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9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36이지? 이해하죠? 그래서 a는 얼마 나와? 4분의 3 이러고 나오는 거지. 이해했어, 안 했어? 여기까지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이렇게 놓고 갔더니 막 줄줄줄줄 답이 나오는 거야, 지금 계속 가보니까. 이해 안 해? 그럼 그 밑에 거 했겠어, 안 했겠어? 설명하려고 해봤겠지. 이해했어? 처음 풀 때는 저렇게 하고 넘어간 거고. 알겠어? 그럼 왜? 그럼 이게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봤겠지, 내가. 설명해 주려고. 시험장에서는 그냥 끝냈고, 여기서. 이해했어요? 다들, 아니, 딱 여기 나오는 게 여기까지 오류가 하나도 없잖아.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G사를 구하라니까 다 구했으니까 이제 G사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해?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보자. 생각보다 안 어렵지? 설명 들으니까. 자, 다시 이거 봐봐. 이렇대. 연속이니까 이거 잡는 건 어렵지 않았어. 그죠? 이거 잡는 건 어렵지 않았고. 이게 0분의 0의 꼴이구나라는 거 확인 금방 했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야. 극한 값이었기 때문에 무슨 꼴인지 보려고. 알겠죠? 그랬더니 인수분의 유리화. 당연히 유리화 해야지. 이해해야 돼. 이것도 너네들한테 설명하려고 써주는 거지. 저 생각하고 있겠냐. 그냥 유리화 했겠지. 이해했어요? 그럼 유리화 했더니 이런 형태야.
맞아. 그럼 x가 빼기 3으로 가? 어, gx를 봤더니 x가 빼기 3 여기에다 해? 그럼 이 새끼로 갈아 치워야지. 됐지? 그리고 요 뒤에는 항상 했던 거잖아. 아, 곱하기 수렴텀은 그냥 쓴다고 그랬잖아. 미리 계산해서. 맞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어? 아, t가 2값일 때만 이게 존재 안 하고 이 2외의 값들은 존재해야 돼? 그럼 그 2외의 값들 상황을 쳐다보니까 얘가 0으로 가는 인자가 두 개 있으니까 분자에 0으로 가는 인자가 두 개 있어야 돼? 그래서 fx는 x 플러스 3x 더하기 k니까 아 fx가 그냥 k가 얘랑 둘이 같을 때부터 해봐야 되겠네. 알겠어? 하고 들어간 거고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존재 안 하는 t가 마이너스 3하고 6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그 정리해놨던 게 여기까지 온 거고. 됐지? 이해했어? 그러니 이 새끼가 0이 아니라면 얘는 무조건 0으로 존재해. 그러니까 0일 때만 얘가 존재 안 하는구나. 그래서 너의 해가 얘하고 이거 두 개밖에 없다는 소리구나 라고 잡아 들어간 거지. 이해 안 해? 그래서 이 새끼의 해를 관찰하기 위해서 GX를 다시 구현해 준 거고. 이해했어 안 했어? 알겠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럼 저 새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럼 이게 이제 K가 남는 거지? 이해해 안 해? 맞죠? 여기까지 똑같아. 여긴 뭐가 돼 이제? 제곱이고 하나는 X 더하기 K가 붙겠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하나는 X 마이너스 B 더하기 K가 붙겠네? 이해해 안 해? 이해하지? 됐어? 그러면 여기는 X는 B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는 B 마이너스 K라는 해가 나오지? 이해해 안 해? 맞죠? 그러니 요 해는 여기 이미 있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6이라는 해는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K가 3하고 다르면 얘도 양수 맞지? 양수 맞죠 여러분? 이해해야 하네. 이해하냐? 그 다음에 얘는 어? K의 부호를 잡아야 되겠다. 나 봐봐봐. 해가 딱 두 개만 나오래며. 마이너스 3은 여기서 나와야 되고 6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 여기서 해가 X는 요 윗라인 요게 0 되는 해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K 두 개 나오지? 그런데 얘가 해 나오면 안 되지 해로. K는 지금 3이 아닌 거야. 그러니 이 새끼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내 말 이해해? 그러면 K는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럼 윤리 들어가니까 이 새끼가 양수여서 여기서 해가 또 두 개 나오네. 그래서 GX가 0이 되는 게 토탈 세 개가 돼버리지. 이해해 안 해? 맞아 안 맞아? 내가 안 만들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적어도 세 개가 나온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여기에 위배가 되는 거야 그 경우가. 이해 됐어요? 알겠지? 오케이 끄세요.